안녕하세요. 광동의 정글 커즈 문사입니다. 저희가 일단 승리가 너무 필요했는데, 이제 뭐, 단순하게 뭐 승점이 아니라, 저희의 플레이에 좀더 이제 확신 가질 수 있고,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승리해서, 네,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사실 뭐 KT라서 뭐더 열심히, 뭐더 열심히 했고, 그런 거는 없었는데, 저희가 준비한 거를 좀잘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했는데 오늘 잘 돼서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KT는 확실히 잘하는 것 같네요. 초반 운영 단계에서 좀 손해 보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많이 신경 써서 고쳐왔던 것 같고 저희가 연습에서도 좀 중반 운영은 잘 됐던 것 같은데 막상 대회에서는 하기에는 초반이 자꾸 많이 안 좋게 돼 있었어가지고 좀 대회에서의 실전 감각을 좀못 느꼈었는데 오늘 이제 좀 중반까지도 게임이 가고 중반 운영도 저희가 깔끔하게 해서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확실히 애들이 게임에만 자기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일단 볼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대한 신경 써주고 그 상황에서 팀원들은 자기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좀 생각보다 이제 조금 팀을 찾는 거에 있어서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강동에서 어필도 많이 해주고 또 멤버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롤드컵 기간 때 강동이 스크림을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심해 감독님 그리고 또 사무국장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많이 저를 좀 옛날부터 막몇년 전부터 커즈 잘한다, 뭐,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에 좀 신뢰를 얻고 광동 팀에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. 일단, 심해 감독님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셨고 또 그전에도 옛날에 DRX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 잘한다, 잘하니까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줬던 게 기억이 있었어서 좋았었고 또 이제 조영달 사무국장님께서도 뭐, 항상 한 번씩 이제 지나갈 때마다 잘한다고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팀 고르는 거에 있어서 좀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. 일단 맏형이기 때문에 좀더 제가 맏형이고 나머지 애들이 너무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나태해지는 모습이나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전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운영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게임에 할때뭐 마인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. 일단 두 경기에서 좀 저희가 이제 소이득을 보면서 그러니까 좀큰 이득을 보는 것도 좋지만 좀 소소하게 이득 보면서 저희의 운영을 좀잘 운영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거든요. 저희 감독님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에는 좀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려다가 좀 크게 손해보고 좀 중반까지도 힘이 빠지게 간 적이 많아서, 둘째 주부터는 좀 소이득 보면서 저희의 플레이에 좀 집중하려고, 네, 집중하자고 해주셨어요. 불선수가 저희 팀에서 이제 연습하게 돼가지고, 같이 연습을 했는데 되게 자신 있어 하기도 했고, 또 실력도 좋았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준비하게 된것 같아요. 일단 농심 팀도 이번에 이제 좀 힘이 올라왔다고 그런 평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 잘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희 다 같이 연습 잘해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힘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